오늘 제가 모신 분들은 호남을 대표하는 큰 정치인이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님과 김동철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이십니다. 호남과 광주에서 모두 4선을 하신 두 분의 양력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철 전 의원님과 서로 상의 끝에 오늘 윤석열 후보님을 지지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뿌리인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변화와 윤 후보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놀라울 정도의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저희 두 사람이 가진 힘은 매우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그 작은 힘을 윤 후보에게 보태는 것은 나라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는 분이 실성하지 않는 한 국민을 개로 취급을 하고 광주 시민을 개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사과의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좀 유머러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왜곡이 되고 정치 공세의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지혜롭지 못하고 행운하지 못했습니다만 진지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다시 한번 강주 정신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 진위를 평가하는 계획이 올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에 오시면 탐무로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이용섭 시장을 만나러 가는 건 아니니까요. 손준성 검사 수사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주제하고 안 맞네. 올해 저희 이미 다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다 했고 광주 시민과 또 우리 피해자 유족들과 좀 제가 진정성 있게 그분들을 뵙고 진정성 있게 좀 의견을 나누고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